최근 서해에서 참다 못한 어민들이 불법 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을 납포하는 등 중국 어선들의 싹쓸이 조업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요. 서해뿐만 아니라 강원도 동해바다의 오징어 조업 피해도 심각합니다. 객관적으로 피해가 얼마나 되는지 첫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그 규모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보도에 차정은 기자입니다. 울릉도 앞바다를 중국 어선 수백 척이 차지했습니다. 지난 2014년 12월 북한 수역에서 조업하다 기상 악화로 피항한 중국 배들입니다. 북한과 중국 간 이버협약 체결을 한 2004년 동해를 거쳐 북한 수역으로 이동한 중국 어선은 144척이었지만 해마다 늘어 2014년에는 무려 1,900척이 넘었습니다. 문제는 중국 어선이 북한 수역에 이버비만 내면 거의 조업 활동에 제한을 받지 않아 무차별적인 싹쓸이 조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특히 회유성 어종인 오징어는 7월부터 북한 수역에서 남아하는데 중국 어선이 이 길목을 따라 작은 오징어까지 모조리 잡아들여 우리 어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강원도 한동해 본부가 전문기관에 의뢰한 피해 조사 결과 강원도 어민들의 직간접 피해액이 430억 원에서 최대 8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중국 어선의 북한 수역 이버 전후 5년간 통계를 비교한 수치인데 강원 동해바다의 객관적인 피해 규모가 산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줄기를 반 이상 줄었을 겁니다. 어망 같은 거 손실되고 뭐 하다 보면은 중국 애들이 우리 시양카도 많이 치고 나고 그런 것 같아요. 중국 어선들이 북한 수역에서 잡는 오징어 총 어획량은 연간 약 15만 톤. 북한에 내는 이버류를 제외한 중국 어선의 경제적 이익은 최대 4,2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제20대 국회에서 특별법 제정을 지금 하려고 저희가 지금 최종적으로 이제 오늘 용역 보고를 마치고 그걸 근거로 해서 지금 제출할 그런 계획입니다. 중국 어선 조업으로 인한 동해안 어민 피해가 객관적으로 나온 만큼 이제는 정부와 정치권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원 뉴스 차정윤입니다.